안녕하세요. 해외신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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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커플룩 입으신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맞춰 입으신 거죠? 두 분 커플룩 입으신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맞춰 입으신 거니까. 아, 입다 보니까. 우연이에요? 제가 바꿔주려다가 브랜드는 다른 곳인데 저는 입다 보니까. 아, 맞춰 입은 게 아니에요? 맞춰 입은 게 아니에요. 소울메이트네, 소울메이트. 제 스스로는 약간 내게 좀 난 것 같은 느낌이 좀. 내게 좀 난 것 같은 느낌이 좀. 듣고 싶다, 듣고 싶다. 아, 이것도 멋지지만. 개인적으로 색감 저도 이게 나아요. 노란 색깔보다 색깔이 좀 색이 톤이 이게 좀 나. 네, 톤이 좀 낫다. 요거는 이제 교통사고는 안 나지. 요거 입고 다니면서. 요거는 이제 교통사고는 안 나지. 요거 입고 다니면서. 그치, 요거는 이제 좋아. 자, 저희가 사전에 당장 쓰지는 않지만 가치가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 한 개씩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논니맨 여러분, 집 안에 있는 물건들 중 당장 쓰지는 않지만 가치가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 한 개씩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갖고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거 저 또 뭐야? 보드다. 이게 뭐야? 보드 아니야? 보드? 보드인 것 같다. 야, 이거 서핑보드야. 서핑보드 아니야? 서핑보드. 이거 뭐야? 골프채, 골프채? 스키 아니야? 스키? 아들 엄청 큰 거를 가져왔네. 아, 저는 보다가 제가 제작한 모자를 가져왔어요. 어디 봐봐요. 근데 부피가 좀 커서 이렇게. 어, 근데 이거. 이제 썼던 거 아니에요? 예전에 많이 썼어. 이거 너 저기 썼던 거 같은데. 많이 썼다는데. 제가 이거 한 기억난다. 6, 7년 전에 제가 그래. 색깔별로 썼던 거였는데. 귀엽다, 귀엽다. 다 구겨지고 그래, 다 버렸죠. 웬만한 아, 네. 사람 다 잘 어울려? 예. 네. 이거 일반 사람도 다 잘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진짜 안 어울린다. 다 잘 어울린다고요? 어, 잘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진짜 안 어울린다. 야, 왕초냐, 왕초? 왕초야? 괜찮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코믹해. 왕초 역할로. 왕초 역할로 이거? 패션이야, 패션. 저기 우리 예, 쌤쌤씨. 예. 아, 저는 늘 제가 매번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매번 실패하는 게 사실 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아하.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샀구나. 예. 다이어트 약? 약을, 예. 아니, 새 거야, 새 거. 아니, 새 거야. 아, 저거 단백질. 프로틴이야. 일단 운동했다면 제일 먼저 사는 게 저 사야 프로틴. 그죠. 저 프로틴. 구매했어. 너 완전 공감해. 이거 다이어트하고 상관없어. 네. 이거 딸기 맛이에요? 딸기 맛이야. 딸기. 이거 이게 제일 딸기가 맛있어요. 먹기 불편하지 않고. 네. 이거 초콜릿이래. 어, 초콜릿. 딸기 아니야. 이거 초콜릿이래. 어, 초콜릿. 딸기 아니야. 초코 맛인가 봐. 초콜릿 밀크시. 따보질 않았는지 모르죠. 따보질 않았는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먹어보질 않았는지. 이게 통이 빨간색이어서 딸기 맛인 줄 알고.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아, 초콜릿이야. 빨간색이라 딸기 맛인 거 아니야. 모델로 보충제가 들어가. 아, 일단 그래서 우리 단백질 보충제. 네. 우리 방수가 문제다. 방수가 문제다. 탐정 때. 어. 그 홍보할 때, 그러니까 무대 인사하고 그럴 때 에이야. 그러니까 무대 인사하고 그럴 때 에이야. 아니. 아니 이게 정말 이거를 왜 갖고 왔니?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때 한참 홍보할 때는 가지고 뭐 다니는데 이게 홍보가 끝나고 나서 아니 이걸 왜 갖고 오냐고. 아니 사실 이걸 버릴 순 없잖아. 아니 그 많고 많은 사진 중에 왜 하필 이거야 또요. 아니 이거를 네가 처리를 해야지 이걸 왜 갖고 와. 그러니까 버리기는 좀 그런데 또 버리기엔 또 나한테는 의미가 있고. 야 누구 줘 그걸 다트로 쓰게 누가. 야 누구 줘 그걸 다트로 쓰게 누가. 다트요? 저 얼굴 코 맞추고 싶잖아요. 코 맞추고 싶어.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다리미판이나 뭐 이런 걸로. 다리미판으로 입을 쓰면 어떡해. 다리미판. 아, 등신대입니다. 와, 정말 등신대를 가져왔네. 정말 등신대는 등신대. 무슨 등신대는 등신대. 정말 등신대. 예. 기분이 왜 나쁘지? 아니, 그러니까 등신대 맞는데. 아니, 등신대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소민님 뭐야? 저는 소민이 또 추억 가져왔다. 아니요, 저는 제가 취미로 아니 그림을 이제 그리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사실 창작 작품은 아니고요. 모작이에요. 어떤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린 거라. 뺏긴 거라. 잘 그렸는데. 너가 한 거야? 예, 제가. 야, 네가 그림 소질이 있구나. 네가 그림 소질이 있구나. 이거 네가 그린 거야? 네, 제가. 하나로 찍은 거야? 야, 이거 되게 잘 그렸는데? 와, 앵무새다, 앵무새. 소민아, 이걸 네가 그렸어?
그렸어? 네, 이거 잘 그렸다. 수채화. 이건 이제 아크릴 물감. 야, 근데 너 그림을 어떻게 그렇게 잘 그리냐? 아니, 그냥 배우면 다 이렇게. 와, 진짜 잘 그렸다. 나는 내 조합이 근데 잘 보라고. 못 보라고. 너 미소. 아, 진짜 소주 못 보라고. 이거는 의미가 있는 사진이야. 제가 보기에는 전선미 씨가 이 그림을 다 가져온,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와도 되는데 다 가져온 이후에 저는 상당히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고민아, 너 이거 누구 보라고?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상처받으라고 지금 보고. 선미 씨. 나 이거 이제 버려놓을 거야. 아, 이거... 얘를 런닝맨에서 키미는 사람을 시키고 치고. 누군가는 지금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 있어. 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안 되죠. 아, 진짜 미치겠다, 정말. 어? 자, 일단 그래서 전선미 씨의 그림 잘 봤고, 저는. 예. 기타 아니에요, 기타? 저 기타예요. 아, 진짜? 진짜? 그 당시에 좀 배우려고 했는데 우리 그 승민 씨가, 우승민 씨가 이거 이제 선물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오, 예쁘다. 예, 근데 기타가 참 예쁩니다, 이제. 오, 예뻐. 오, 예뻐. 예, 이게. 오, 귀엽다. 기타를 지금 진짜 잘 치시는 분이나. 와, 이거 얼마짜리? 이게 이제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기엔 너무 안타까워, 내가. 너무 새 거다. 아니, 지금 치질 않았어요, 제가. 이거는 진짜 탐난다. 기타를 위해서도. 예. 여기다, 여기다 껴가지고, 요거, 여기 딱 해서, 요거 이제 기타가 여기 윙윙 이렇게 윙윙. 아, 울리는 거? 네, 딱 하는 거죠. 뭐야, 그거 아니, 거기 아닌데? 윙윙 이렇게 윙윙. 아, 이거 아니야? 네, 딱 하는 거죠.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에요. 여기다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아닌가? 아니야. 야, 모르고 그냥 가만히 위에 있어. 코드 이거 잭이다라, 이거 잭이고. 잭에다가 꼽으면 어떡해. 잭에다 꼽. 여기 어디 있어, 자. 와, 저거를 잭에다 꼽고 잘난 척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앞길에 주인이 있어. 맞아, 맞아. 주인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한테. 제 거 제 순서 같은데. 하세요. 오케이. 저는 말이죠. 석사형. 아, 이게. 아, 뭘 갖고 갈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네. 저도 기타가 중학교 때 중3 때 샀던 아~ 그 기타가 있었어요. 70년대? 승려 기타. 근데 정말 아내 다 마음에 들지만 아내가 제일 단점이 너무 잘 버려요. 아~ 그 기타는 오늘날 버렸더라고. 야, 형은 근데... 안 버렸다 근데. 이게 잘 버려. 형은 안 버렸다 근데. 이게 잘 버려. 아, 너 진짜, 너 진짜. 천천히 살인 멘트야. 아, 근데 그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감사한 일이네. 그래요, 감사한 일이야. 그렇게 잘 부르시는 분인데. 그거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 끝에 이걸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내가 한때 내가 패션에 눈을 뜰 때. 아, 석진이 형이 한때 패션에 상당히 좀 굉장히 열성적으로. 열성적으로 내가 네. 옷을 살 때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아, 언제 적이요? 80년대 때? 근데 이 형의 그래서. 특징이. 패션에 눈을 떴을 때 온통 백바지, 뭐 이게 백색이 꽂혀서 흰색에. 예. 몇 년도예요? 백색이 꽂힐 때는 백의민족이었을 때 얘기하신 거예요? 언제 쪽이에요? 그치, 80. 아. 그래서 백의민족이었다고 배웠는데 예, 제가... 그게 진짜였구나. 백의민족. 아니, 온통 흰색이었어, 온통. 내가 이제 패션에 눈을 떠야 되겠다 생각해서 좀 젊게 입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옷을 샀는데 싼 옷이 아닙니다. 진짜 막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 옷인데. 어, 근데 예쁜데? 이 옷인데. 어, 근데 예쁜데? 예뻐요? 예쁜데 예쁘잖아 이거. 이게 옷 못 입는 사람들은 저기 이뻐 보여. 옷 못 입는 사람들은 저기 이뻐 보여. 아, 예쁜데 왜? 옷 못 입는 사람들은 저기 이뻐 보일 거야. 나도 살짝 이뻐 보일 거거든. 이게 저기 이뻐 보였거든. 저 옷 못 입는 사람 저기 이뻐 보여. 야, 이거 내가 딱 안 예쁘네. 어, 내가 여기 사이버틱하고 좋은데? 이게 최첨단인 게 여기 이제 예. 안에 이어폰 빼가지고. 아, 이게 그거야? 몰랐어? 나 옷에 구멍이 뚫려서 반품할까 했는데. 아, 이게 그거구나. 아, 이거 보세요. 아, 입어봐요, 입어봐요. 핏을 봐야지. 아, 이거 형, 야. 아, 괜찮은데? 내가 오늘 둘이 왜 패션을 커플 옷으로 입고 왔는지 알겠다. 오픈일 때. 야, 근데 이거 그 정도로 사기 쉽지 않은데. 이게 원래 이게 딱 올려서 이렇게 입어야 돼. 아, 이뻐, 이뻐. 아니, 이거 고등어 아, 아니야, 고등어? 아니, 고등어 아니야, 고등어? 고등어 아니야, 고등어? 참어, 참어. 참어, 참어. 네, 그래서 이거를 산 거예요. 사람이 과해. 내가 세차를 입고 싶어요. 저기 와요, 한번 탔나요? 진심으로요. 아, 진짜? 네. 한번 입어볼래? 예, 네, 형, 잠깐 볼게요. 야, 근데 저거 저 돈 주고 사기 참... 아... 사이즈만 맞으면은... 야, 네 옷이다! 야, 네 옷이다! 야, 네 옷이다! 야, 네 옷이다!
야, 이러고요. 야, 기차라 매줘, 기차. 세차라, 좋다. 기차. 야, 이거 기차. 아, 거기서 낼 거 아니야, 세차. 이거? 이거, 야, 야 너무 좋은데요, 저? 너 오늘 주의를 너였구나. 진짜. 어? 야, 진짜 찾았네. 야, 미쳤다, 이거. 야, 미쳤다, 이거. 자, 야, 야, 가르쳐 봐. 야. 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세차라, 이거. 와, 어디 안 아니 이거 진실? 이거 주인이 어딨나 했는데 너네. 나 좋아요 진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야 진심 좋대. 와 좋습니다. 지호 지호. 저는 사실 이게 지호가 뭐? 크다. 아, 너야 골프채니? 아니요 아니요 한 번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으신 물건일 거예요. 제가 뭐예요? 원래 벌레를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어, 맞아요. 벌레를 제가 뭐 밟거나 때려서 못 죽여요. 그래 맞아요.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더니 매니저가 정말 며칠 동안 그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해외에서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이것도 너무 창피해서 저 엄마한테 이거 선물 매니저한테 선물 받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왜요? 너무 커서? 이딴 거 선물 받아 오냐고. 이게 뭐야? 야 저 뭐야? 야 저 뭐야? 이게 뭐야? 야, 화염병상이야 이거! 화상도 있었어, 화상도! 야, 저 뭐야? 이게 뭐야? 울트라린. 야, 화염병상이야 이거! 화상도 있었어, 화상도! 아, 이거 화염병상이잖아, 진짜! 야, 벌레 잡으려고? 제가 원래는 진짜 정말 고민했던 게 화염방사기를 살려고 그랬어요. 정말. 오, 진짜 벌레 잡아. 집안에서 쓴다고 그러지나? 아니 아니 밖에서 이제. 이게 봐봐. 어우, 그리고 이거 키 이거 키는 사이에 벌레가 도망가요 이게. 와, 이게 보니까 여기 온통 화상주이고 만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고. 야 이거를 야 이거 형 종국형 잘 어울리겠네. 형 종국형 잘 어울리겠네. 야 이런 게 진짜 갖고 오는 거지. 그렇지. 딱 이거다. 어. 야, 난 큰일 났네. 나는 씨는 뭐 갖고 왔어요? 아, 나는 오늘 저 레강평 CD를 제가 저 레강평 CD를 제가 아니 왜냐면 아유 제가 CD를 당장 쓰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소중해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 이게 이거 아닙니까? 아,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나 하하가 CD 잤는데 그거 없는 것 같은데. 나도 택배처럼 이렇게 나왔잖아, 택배처럼. 아, 이거 콘서트 게스트 오신 분들한테는 줬어요. 저 바로 많이 안 찍어서. 이게 한정판이구나. 네, 한정판이에요. 아니, 앞에 형 사인 있는 그 안에 테이프도 있고, 레안표 배지도 있고. 아, 진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네. 선물 세트예요. 야, 돈 많이 들여서 만들었네. 아, 그래도 저기 중고 사이트에 안 나온 게 어디야. 형이 갖고는 있었네. 아, 그럼 팔긴 또 여기 이름이 다 써있어가지고 못 팔지.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구나.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구나. 이게 진짜 딱 이게 딱 보였어 눈앞에. 아, 근데 이걸 왜 갖고 오라고? 누가 갖고 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자를 오픈해 먼저 우승 방법을 알아내는 팀이 승리하는 언박싱 레이스입니다. 어? 자 오늘은 세 팀으로 나눠져 경매를 통해 상자들을 낙찰받아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각자 가져온 물건을 팔거나 교환해 경매에 필요한 미션비를 마련하시면 됩니다. 자, 팀 결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전에 모두 휴대폰에 지문 등록하셨죠? 네. 네, 이제 지문 등록이 뒤에 있는데 이제 앞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됐어. 어, 이거 봐봐. 자, 완료. 형은 됐지? 완료. 됐어요. 현재 휴대폰으로 이어폰을 충전하고 있는데요. 어, 그 배터리 뒤에 대면 충전되는 거죠? 네. 충전이 완료된 이어폰은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네. 우와, 이게 충전한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충전이 이게 충전 되는 거야. 와. 아, 쏙 들어갔어. 어? 쏙 들어가. 와 이거 쏙 들어가. 와 되게 편하다. 형 반대로 꼈어. 아, 자 이제 팀 결정은 간단합니다. 한 명씩 랜덤으로 전화를 걸면 전화를 받은 멤버와 한 팀이 됩니다. 자 그럼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아무거나 누르면 되는 거죠? 어 전화 걸고 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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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석찬이다. 톡톡.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왜 앞에 6번입니까 형님? 오케이. 이리 와.
가겠습니다. 오, 형. 아, 오케이. 프로틴이랑 옛날 옷이랑 합쳐졌네. 어, 큰일 났네. 이게 대서팀 팀이구나. 네가 이게 돈의 가치를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좋은 물건. 기타, 기타. 좋은 물건. 재수경이나 지우 누나. 그렇지. 어. 최악이 이광수예요. 저 안 돼요. 지금 등신대 이거 최악이에요. 아, 기분이 왜 나쁘지? 등신대, 등신대. 여보세요? 어, 누나, 저예요. 아, 그래, 수찬아. 석삼이형, 지호. 저랑 셋이 된 거예요? 아, 셋이. 누구니? 오빠, 어. 성민이요. 아, 성민아. 오빠. 오, 성민아. 동훈 오빠예요? 오, 나야. 화이팅, 화이팅. 동훈 오빠 절친. 그럼 저랑 재석이 형이랑, 저랑 재석이 형이랑 편이 오케이! 아. 아, 이거 최악이야. 오케이. 무조건 승산 있어. 재석이 형 기타면 무조건 승산 있어.